2022년 부동산 하락기에도 중화동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격 방어를 하며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의 베드타운이자 중급지로 평가받는 중랑구 중화동이 하락장에 선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3년 1월 양도세 폐지와 실거주의무 등과 함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국평 완판 후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등 분위기가 시작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 오늘은 중랑구 중화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까지 30분대의 출퇴근이 가능한 중화역이 위치한 중화동의 경우 대단지보다 소단지 역세권 아파트들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경기도 변두리 지역과 다르게 하락장에도 보합세를 유지한 서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하락장에 2025년 입주하는 중화동 대장 아파트가 될 리버센 SK뷰로테캐슬 아파트의 분양 평균 경쟁률은 2023년 1분기 기준 6.22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30평대 분양가 9억 8천, 20평대 7억 6천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비중이 적은 특수성이 있지만 중화동은 22년 거래 중 하락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서울 중 하나였고 현재 실거래가는 오히려 반등 중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 역대급 하락장의 거품이 심했던 지역들 위주로 하락이 진행되었지만 중화동, 공릉동, 구의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동의 상권은 면목동과 함께 중랑구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무엇보다 배차 간격이 가장 양호한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과 성수동 접근성이 좋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역대급 하락장에서도 중화동의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7호선 초역세권의 강남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월세 수요와 함께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동 대부분의 지역은 이화교를 통해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의중앙선 중랑역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 서울의 지역들 중 교통조건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동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이자 서울시 최대 개발사업인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의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 중화동은 서울 도심입지 중 강남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며 봉화산과 중랑천이 인접하여 녹지 환경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동은 리버센 SK뷰로테캐슬 아파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도 적도율, 과소필지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많아 개발 압력 또한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랑역 쪽 중화이동의 경우 가로주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많아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지역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화동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